안녕하세요.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김수환입니다. 네, 놀랬어요. 치료받고 있는데 갑자기 찍으신다니까. 아침 숙부에서 나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이제 웨이트장 가서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시쯤에 이제 미팅을 해서 이제 하루 훈련이 시작되죠. 스트레칭은 오늘 못했어요.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일단 오늘 어제 시합 때 맞은 타구가 좀 욱신거려가지고 지금 어차피 이제 저희 내야수 수비 그 따로 하는 시간이 어차피 한 45분 그쯤 시작하니까 네. 이제 잠깐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올 시즌 처음에 개막전을 1군에 들었고 1군에서 했던 거를 이제 2군 내려서 했는데 올해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생각도 많아지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흔들렸고. 여기 계신가 보세요. 스트레칭 좀 하려고 스트레칭 못 해가지고. 원래 다 그 안에서 다 하고 나오잖아요. 네, 형 좀 늦었어 오늘. 8시 반에 저거 시작인데 반시. 9시 반에 나오셨어요. 선생님 왜 안 하던 거예요? 네?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 다 했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술비 훈련 좀 있어야지 그때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거기서 제가 그냥 뭐 화를 내거나 그러면 또 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냥 애들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수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수비 코치이십니다. 아니 왜 제 전시적 지주 왜 나를 권도영 코치님이 시즌 초반에 많이 안 좋았을 때 코치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해주시고 진짜 저의 정신적 지주인 분이신 것 같아요. 저 타구가 왔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그런 선생님 푸더크 네. 빨리 감기로 싹 찢는데 이게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게 되게 천천히 안 해.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카메라를 찍으니까 좀 천천히 안 해. 다리가 원래 안 그러는데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. 예. 진짜 올해 제 목표는 많이 못 이뤘던 것 같아요. 초반엔 좋았다가 이제 시즌 중간부터 계속 쭉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좋아진 부분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수환이 분량 안 나오겠는데? 시합 때 나오겠지? 아니 일단 스트레칭에서 한 2분 나올 것 같아. 수환이 형 커피 사주세요.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요. 안 하는 짓 하냐고. 하던 대로 해. 어색하다. 이럴 때 해야죠. 하던 대로 해, 응이야. 하던 대로 커피 안 사주시겠네요. 제가 원래 했던 폼에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지금 연습 때부터 계속 그렇게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지만 좀 더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소환, 예, 용, 네, 진영, 네,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걸 시도해 봤죠. 네. 오늘도 네. 화이팅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원래 시즌 때는 방망이 좀 눕혔다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방망이 좀 세웠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방망이 칠 때 헤드가 돌기보다는 짧게 나오는 편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배팅 칠 때도 연습도 되고 예. 올해 이렇게 안 좋았던 걸 빨리 잊어먹고 내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. 올해 겨울에 좀 많이 준비를 많이 해서
내년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하나 둘 셋! 형이 눈이 안 차리네. 됐습니다. 아, 카메라 찍잖아. 뭐라도 해봐. 아, 뭐 안타 못 쳤지? 쳤어요. 쳤어? 아, 레프트? 그리고 분량을 좀 뽑아야지. 형이 선생님 고생하시는데 뭐라도 그냥. 그리고 변하고 또 난 저라는 사람으로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더 좋은 경기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1군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